0397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정보공학입니다. 한국정보공학, 은,는 동사는 1990년 12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2000년 7월 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화이텍 인베스트먼트, 네모커머스, 솔데스크 총 3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음. 동사는 한국호프, HPI, 한국레노보, MSI 코리아 총판으로서 공급자의 우수한 브랜드 인지도 및 안정적인 소매유통처의 확보로 인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음. 주요 취급 품목은 컴퓨터, 서버,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0년 12월에 설립되어 2000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로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시 IT 하드웨어 유통 및 S/W 개발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 HP 및 EMC 등의 국내 총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창업 투자 업체인 화이텍 인베스트먼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온라인 유통 업체인 네모커머스, 교육 서비스 업체인 솔데스크를 종속 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IT 교육 서비스의 수주 증가 등에도 PC, 노트북, 서버 등 IT 유통 부문의 판매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원재료 매입 비용 감소 등 원가 구조 개선되었으나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대시 한국 HP의 총판으로 안정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내수 경기 둔화 및 IT 기기의 구매력 감소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2월 21일 11시 3분 기준 장중 한국정보공학의 시가총액은 33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정보공학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88위입니다. 한국정보공학의 상장 주식수는 801만 8397주입니다. 한국정보공학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정보공학의 퍼은 15.2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7.3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8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2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05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7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3배, 509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억 원, 마이너스 40억 원, 3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번지억 원, 마이너스 43억 원, 49억 원입니다. 한국정보공학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9번지 23%이고 유보율은 934.2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9.38이며 전일 대비해서 4.26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1.51이며 전일 대비해서 2.6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정보공학의 2023년 2월 21일 11시 3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4,21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230원보다 1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23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정보공학의 종가는 4,215원이며 주가가 한국정보공학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공학의 종가는 4,215원이며 주가가 한국정보공학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한국정보공학은 는 거래량 31,49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6,274주, 삼성에서 5,202주, 키움증권에서 4,168주, 교보에서 2,884주, 하나증권에서 1,600여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3,780주, 하나증권에서 3,01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208주, 한국증권에서 2,135주, JP모간에서 1,23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5만 44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48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정보공학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